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녀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 그녀의 미모에 흠을 내서 물러나도록 만들자. 우리의 목표는 그녀의 눈꺼풀에 여드름을 만드는 거야. 나의 행성 2호가 그녀의 가슴에 짓눌려져 있어. 저 행성의 군인들이 탈출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해. 초대형 후흥선에 탑승한 군인 병력이 100만 명이야. 여드름 만들기 작전에 충분한 병력이지. 그녀의 눈꺼풀에 상륙해라. 젠장, 그녀의 머리카락에 의해 10만 명이 탑승한 후흥선이 격추되고 있어. 그녀의 입쪽으로 비행해서 그녀의 방공망을 피해라. 맨맥 후흥선이 폭풍처럼 매선 그녀의 입 호흡에 격추됐어. 그녀는 가벼운 호흡을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이야. 후흥선이 그녀의 코호흡에 균형을 잃고 그녀의 콧구멍으로 추락했어. 그녀에게 맞선다는 건 자연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녀의 눈꺼풀에 거의 도착했어. 만배커진 그녀의 홍채는 도넛 같아. 살아남은 후흥선이 겨우 세척이지만 나에게는 30만 대군이 있어. 자, 그녀의 눈꺼풀에 상륙해라. 상륙 완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다. 이제 나의 군대는 그녀의 모공을 점령할 거야. 그녀의 눈꺼풀에 여드름을 생성한 핵폭탄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든 병력은 신속하게 그녀의 모공을 향해 돌진한다. 으아! 뭐야 저게? 원앙충? 실화랴? 눈에 보이지도 않던 기생충이 우리를 하찮게 보고 있어. 이 아가씨 눈꺼풀에 기생충이 너무 많아.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을 작은 놈들이 우리를 공격한다.